금방 까먹고 내가 그 책을 읽었나 어쨌나도 기억이 안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얘기하고 나면은 좀더 기억에 오래 남고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거 얘기하는 거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책 보고 느낀 거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책, 이번에 읽는 사람이 늘어서 책 읽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는데, 저도 거의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었었는데, 약간 에세이라든지 소설을 조금 같이 읽게 되는 장점인 것 같고, 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좀 써왔는데, 그걸 다시 펼쳐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책도 볼걸 보고 그러거든요. 남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예들이 좀 많아요. 여기서 신뢰성 얘기하면서 NBA 선수들이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 연봉이 되게 엄청나게 높게 되니까 성관계 이런 게좀 많이 나타나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래프트라고 하거든요. 신입 선수를 뽑는 걸. 드래프트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NBA에서 하는데 혼동을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교육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 같은 데서 하거든요. 거기서 여자들을 일부러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랑 처음 선수가 돼서 이제 이목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출근장소를 그러면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있던 여자들 한 명씩 들어오면서 저는 에이지 보균자예요라고 하면서 한 명씩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출근장 듣던 사람이 에이지 보균자인 거죠. 자기도 에이지가 걸릴 수 있었던 상황이 있는 건데 말로 이게 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직접 겪음으로써 이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걸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액트리스인지 팩트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되게 위험한 이게 딸의 시점으로 써 있고 서술이 딸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자기 친한 언니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추측할 뿐이에요. 딸의 시선으로 책을 쓸 거면 네. 딸이 서술하는 엄마와의 관계는 뭐라고 어떤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거의 애정 관계. 어떤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책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아버지와 불화가 있고 한국에 그러니까 이혼해서 미국 가기 전에 엄마는 그냥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고 너는 엄마 딸은 아니고 아빠 딸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던 엄마로만 기억이 남아있고 이제 미국에 간 뒤로는 그냥 곱게 늙고 있고 자기를 저개발 국가의 난민처럼 생각해주던 엄마 그냥 딱요 정도만 나와요. 저는 보통 챕터 보고 읽고 싶으면 위주로 보다가 한 번에 다 읽는 편이어가지고 그 제가 주말에 읽었던 부분은 담백하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법이라는 챕터입니다. 그 중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하자면